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욱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깜찍 발랄한 MC 김현영입니다. 목사님, 이번 한 주는요, 제가 말씀과 기도 묵상으로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신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하고 저도 덩달아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실제로 그래요. 이제 그 말씀과 묵상이 진짜로 아주 좋은 약이고요. 제가 임상에서 이렇게 환자분들을 보면 말씀과 묵상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그 건강 조사라든지 이런 활력을 보면 훨씬 건강이 좋습니다. 와. 그래서 정말로 영과 육간의 그 건강을 지키는데 말씀과 기도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런 의미에서 네. 오늘 또 어떤 멘토 소개해 주시나요? 네, 그 말씀과 기도로 모든 사역, 모든 삶에 그 적용하시는 분인데요. 그 안에 진리교회 담임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시고 또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이태희 변호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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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목사님으로 불러도 되고 변호사님으로 불러도 되는데요. 저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저는 지금 이태희 변호사고요. 또 네. 지금 목사로 최근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한 4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네. 지금 목회를 또 시작한 또 목사이기도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 또 목사님 강의를 먼저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강의는 세계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눈에 보기에는 정치적인 문제로도 보이고 문화적인 문제로도 보이고 뭐 교육적인 여러 다양한 형태의 이슈들을 가지고 서로 충돌을 하고 논쟁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어떤 이슈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고 그 관점 간의 충돌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를 제대로 분별을 하고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사회 배후에서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관점 간의 충돌이 어떤 것들인지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세계관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함께 좀 강의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한번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고 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오니. 이 말씀은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둘로 변호사를 대동해서 사도 바울을 끌고 벨릭스 총독 앞에 가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더둘로 변호사는 사도 바울을 어떤 죄목으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냐면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정에서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로 최종 판결이 나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가 되는 거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전염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정에서 그렇게 판단이 되면 끝나는 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이 소요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 보면 폭동을 일으킨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폭동을 일으킨 적이 없죠.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복음을 듣기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근데 지금 더들로 변호사는 사도 바울을 소요죄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단이 한자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달을 이자에 끝단자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했으면 율법으로 끝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같으면 끝도 같아야 되는데 끝이 다르니까.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지금 이와 같은 죄목을 가지고 더둘로 변호사가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법정에서 무슨 충돌이 일어나고 있냐면 유대인과 바울의 충돌 그 배후에는 유대교적 세계관, 즉 율법주의적 세계관과
그리스도 중심적 세계관이 지금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충돌이 지금 변호사와 사도 바울 간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법정이라는 장소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 복음을 전염병으로 최종 판결을 짓고 사도 바울을 이단으로 최종 판결을 짓고 자 그때부터는 이단이 되는 것이고 전염병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 법정, 법원, 사법기관,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 또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 국회죠. 이 기관은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치열한 관점의 충돌 또는 영적인 충돌이 벌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영적 전쟁터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식을 하고 목소리를 내야 될 땐 목소리를 내야 되고 행동을 취해야 될 땐 행동을 취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진리가 법정에서 그리고 입법기관에서 법 안에 녹여져서 이 사회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특별히 기독 법조인들이요. 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이죠.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사실 이게 좀 무서운 말입니다. 국민의 의식만 변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절대적인 윤리 도덕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이 변하면 간통도 사랑으로 둔갑이 될 수 있고 동성애도 사랑으로 둔갑이 될 수도 있고 복음도 전염병으로 둔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 의식만 변하면. 이게 사실은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죠.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지금 국회에서 계속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생활 동반자법은 뭐냐면 동거만 해도 부부에 준하는 권리와 혜택을 주자는 법안입니다. 사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요, 가정이 붕괴되는 법이죠. 우리 아이들이 딱 태어났는데 아빠, 엄마가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서로 헌신된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동거하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정한 그런 울타리 속에서 성장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법안들은 인권이란 이름으로 추진은 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자녀들이 될 거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하라. 군형법 92조 6항은 군대 내에서 남성 간의 항문 성관계 또는 성추행을 했을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군형법입니다. 이거를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분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런데 사실요, 이 법, 만약에 지금 이 군형법 92조 6항이 폐지된다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 지금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마 조만간에 판결이 될 겁니다. 이게 만약에 폐지되어서 군대 내에서도 동성 간의 성관계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우리 딸들을 군대 내에 보내서 남성들과 함께 먹고 자고 씻게 하는 결과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분들에게 우리 아들들은 성적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군 질서가, 군 위계 질서가 안정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며, 아들을 둔 부모님이 안심을 하고 군대 내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군대 내에서 성추행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 가운데 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 자, 이 모든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가? 바로 이 배후에서 충돌하고 있는 관점과 세계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서로가.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고요. 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고요.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이와 같은 이슈, 물론 이슈가 여기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랑,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라든지 결혼 질서라든지 이런 이슈를 두고 서로 다른 두 세계관이 지금 치열하게, 첨예하게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 하나님의 진리, 인류 보편적인 절대적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믿는 이 기독교적 세계관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연주의적 세계관 간의 충돌.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세계관의 갈등이고요. 바로 이 세계관의 갈등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은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가 전부라고 믿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나 어떤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세계관에서는 누가 신이냐? 인간이 신입니다. 인간이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주의 세계관과 무신론 세계관, 인본주의 세계관, 포스트 모더니즘 다 넓은 의미에서 동의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반면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믿죠. 초자연적인 세계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두 세계관이 특별히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이와 같은 사랑, 인권, 평등, 결혼과 같은 이슈를 두고 서로 첨예하게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기독교적 세계관의 입장에 서 있어야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제가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세계관의 전쟁은요, 태초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입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이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선악과를 먹으면 왜 죽죠? 모르시나요?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네가 먹고 싶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눈에 보기 좋다고 좋은 게 아니야. 선하고 악한 건 이 모든 것은 내 말이 결정하는 거야. 그 내 말을 우습게 여겼다가는 다쳐 죽어 라는 하나님 말씀 중심적 세계관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는 당연히 먹기 싫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았을 때 선악과는 죽음을 부르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에게 어느 날 사탄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하와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하와야, 그 말은 거짓말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요,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눈에 보기 좋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서 먹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뭐라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은 이제부터는 내가 정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나 중심적으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으로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 여러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관점의 타락이요, 세계관의 타락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기준의 타락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형태의 윤리관을 만들어냅니다. 기독교적 윤리관에 따르면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하고 상의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먹으면 죽어.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윤리 도덕적 기준을 따르는 동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베스트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때로는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인본주의적 윤리관에 따르면 내가 모든 옳고 그름을 정합니다.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선호도에 따라 선과 악의 기준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입니다. 다 달라요. 특별히 인본주의적인 윤리관에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실용성입니다.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요. 나한테 실용적인 게 선한 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 선한 것이요. 나에게 좀 비효율적이고 나에게 조금 고통을 주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게 돼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정신,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세계관은 바로 저 인본주의적인 윤리관, 세계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곳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이야기는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윤리도덕적 기준,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그 진리를 선포할 뿐 아니라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계관의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군사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이 진리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간략하게 지금 이 인본주의적인 윤리관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입이 되고 있는지 교육 시스템 안에 이미 깊이 녹여져 있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생활과 윤리교과서,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에 따르면 차별이란 단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참이죠. 우린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모습도 다릅니다. 따라서 저마다 다른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당연하다. 그런데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어떤 개인의 차이에 다수의 힘이나 권력의 힘을 빌려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의 기준을 무리하게 들이대면 그것은 차별로 변하고 만다. 이것은 아주 정확한 차별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서로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모습도 다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차이에 대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기준을 들이대면 차별이 되죠.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차별의 올바른 정의를 이제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등에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이라고 표현했어요. 성전환자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사회 전반에 깊이 퍼져 있다. 그러나 다수와 다른 성적 성향을 가졌다 해서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의 주체로서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자, 이 말이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관점에 따라 이 말 안에는 기본적으로 심각한 왜곡과 거짓말이 녹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 교과서에 따르면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은 단순히 다수와 다른 성적 성향입니다. 이 교과서에 따르면. 근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그 성전환이 단순히 다른 겁니까? 아니면 틀린 겁니까? 틀린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것과 틀린 건 다른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교과서는 틀림의 범주에 있는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를 뽑아다가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다름의 범주에 집어넣고 동성애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는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다름의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와 똑같은 차별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참고로 여기서 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등, 동성애나 성전환 등. 성적 지향은, 그러니까 성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부르죠. 성적 지향은 보통 1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나 트랜스젠더가 있고요. 또는 11살 또는 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만 성적 매력을 느끼고 관계를 갖는 소아성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물하고만 성관계를 갖는 동물 성애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기계하고 기계를 보면 성적 매력을 느끼는 기계 성애자도 있다고 합니다. 시체하고 성관계를 가져야만 성적 매력을 쾌락을 느끼는 시체 성애자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성적 지향들이 소위 있습니다. 그러면 11살 또는 그 이하의 어린아이들 상대로만 성적 매력을 느끼고 성관계를 갖는 것이 그냥 단순히 다른 문제입니까? 틀린 문제죠. 동성애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자, 지금 교과서는 이렇게 옳고 그름의 윤리적 문제, 선과 악의 판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뽑아다가 다름의 문제, 다양성의 문제로 간주를 하고 옳고 그름의 문제, 동성애와 같은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진 행위를 차별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교육을 받게 되면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배우는 성경적 진리를 윤리라는 이름으로 허물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교육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무신론적, 세속적,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녹여진 이런 교육이 단순히 윤리 안에만 녹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 경제, 생물학, 물리학 이 모든 학문 안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은 관점에 의해서 지금 우리 세상에서 많은 대부분의 교육들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진리를 정말 뼈에 새기듯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지 않으면 부모의 권위 아래 있을 때는 교회에 나올지 모르지만 날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배운 지식과 교회에서 가르쳐준 것은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세계 간의 전쟁,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진리에 뿌리를 내려 세움을 받아 더욱더 견고하게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강의를 듣고 나니 사실 제가 가슴이 후련합니다. 네, 정말 듣고 싶은 말을 들었고요. 네. 또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각종 언론 매체 그리고 심지어는 청소년의 그 교육 교재까지 이렇게 심각한 그 독들이 네. 스며들어 있는데 너무들 저항하지 않고 그걸 어떤 평화 혹은 뭐 어떤 정치 이런 명분하에 덮어놓고 모른 척하고 있구나 이런 걸 네.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네. 변호사님께서 지금과 같은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기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 계기라는 것이 이제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 근데 이제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이제 관점의 구원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 사람이 영혼이 바뀌면 그렇죠.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많은 경우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는 말을 하면서 관점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비그리스도인이었을 네. 때의 관점을 그냥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는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부분이다. 근데 제가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때로는 제 안에서도 보고 또 많은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보면서 아 기본적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한국 교회의 영향력이랄까요?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 조금씩 축소되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성경을 들고만 다니지 성경을 따라가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것에서 제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아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진리를 토대로 한 기독교 세계관의 회복 운동이 너무나 절실한 시즌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부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또 세상 속에 들어와서 또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리관이 따로 있구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진리관을 맞서서 절대 유일한 우주 보편적인 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세워갈 것이며 설득해 갈 것인가를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노력해 가면서 아, 이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성을 너무나 절실하게 제가 깨닫게 됐죠. 목사님께서 그렇게 원래 꿈이 그 변호사셨나요? 아니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이렇게 변화가 되신 건가요? 저는 사실 변호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 외할아버지께서 변호사셨어요. 증조할아버지가. 네. 그래서 항상 뭐 증조할아버지 얘기 듣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동경은 했지만 제가 가야 될 길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여기 아나운서 분처럼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네.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됐고 소명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소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가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신학과 법학을 공부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깨닫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또 법을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변호사가 된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과 법학을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되게 좀 약간 뭐랄까 생뚱맞게 느껴졌어요. 아, 무슨 신학이면 신학이고 법학이면 법학이지 신학과 법학? 아, 되게 좀 의아한 부분도 있었고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갈등도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아 하나님의 말씀은요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다 따라가야 되는 유일한 진리. 아, 네. 마치 중력의 법칙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한 질서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 세상의 법 안에 녹여낼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국회 입법기관에서 법을 만들 때라든지 법을 해석을 할 때요. 우리 그리스도 특별히 기독법조인들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진리를 토대로 법을 만들고 법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우주 편만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신학과 법을 공부를 시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변호사의 일보다는 목회자로서의 어떤 사명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다만 변호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어떤 이 세상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진리를 수호하고 변호하는 일종의 언더커버와 같은 또 그런 것이 저에게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동성애에 대한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또 굉장히 참 마음이 흡족하면서도 우리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 동성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그 온누리교회에서 쭉 사역을 하다가요. 네. 제가 2010년에 미국에 가서 이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보고 2012년에 제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파트 사역을 했습니다. 주일에는 파트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 네. 이제 법인에서 변호사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제 사무실에서 그냥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막 차별금지법, 뭐 동성애 이게 막 뜨거웠어요. 사실 그 전부터 그 이슈는 계속 우리 사회에서 있어 왔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2012년 봄이었습니다. 제가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뭔가 차별금지하자는데 왜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있나 의아해서 쭉 법을 보니까 이거는 통과가 되면 안 되는 법인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악법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한 내용을 한 언론에 보냈어요. 그 언론을 그 제가 글 올린 거를 어디서 보고 제가 이제 그 기독 법조인들이 이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발제자로 초청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 몇 분하고 함께 거기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제를 했죠. 근데 그 자리에 여러 우리 그 기독 리더십들도 와 계셨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아주 대표적인 우리 교계에 법조 리더라고 볼 수 있는 그분이 사실은 이 차별금지법안 이슈를 배후에서 아주 영향력 있게 막아오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하셨듯이 우리도 모르게 배후에서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계셨던 장수와 같은 분이 계셨구나. 제가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회의를 한다고 그러셔가지고 거기 나오라고 그러셔서 제가 이제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더 깊이 연구하게 됐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게 바로 이겁니다. 아,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도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적 문제도 아니라 결국은 이것은 세계관의 문제고 진리관의 문제고 영적 전쟁이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나서지 않으면 나설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목소리를 좀 내기 시작을 했죠. 네. 어떻게 보면 이 차별금지 법안이라는 것이 인간의 차별을 금지하자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얼핏 듣기에는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차별금지 법안에 들어있는 그 인권이라는 단어가 주는 위험성이 있다면 네.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인권이란 말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일종의 마패처럼 인권만 들이대면 무사 통과가 돼버리는 네. 그런 지금 형국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인권이란 말은 사실상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권이란 개념은 아주 변질되고 오용이 될 수밖에 없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의 권리는요 제한될 수 있는 것이었고 절제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컨대 아까도 제가 잠깐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내가 정하게 된다면 히틀러의 윤리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죠? 히틀러의 기준은 히틀러의 기준일 뿐인데 예컨대 이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 따르면 사람이 무생물이 진화돼서 누군 닭되고 누군 파리 되고 누군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닭을 잡아먹듯이 사람을 잡아먹으면 안 될 이유는 어디에 있죠? 저 어디 가서 이 질문 했더니 맛이 없어서 그렇다고. 맛이 있으면 먹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절대적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 아주 철저하게 헌신된 상태에서 지금 저의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학살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것이 인간 개인 중심적인 윤리관에 따라 움직여진 이 사회 속에서는요 인권이란 이름으로 한 사람의 권리를 위해 수많은 자들을 억압하고 학살할 수 있는 어떤 전체주의의 형태로 빠져가 버리든지 아니면 또 다른 완전한 극단 동물하고도 성관계를 갖고 내가 원하면 부모하고도 성관계를 갖고 동성 간에도 성관계를 갖는 자유방임의 형태로 빠지든지 이 양 극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인간 폐지란 책에서요. 어떤 절대적 윤리 도덕적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회적 시대적 흐름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폐지시킨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인권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금 이 사회에서 말하는 인권이라는 개념은 결국 인간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진리를 토대로 한 인간 권리의 개념을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사실 인권이라는 개념은요, 기독교 세계관의 산물이에요. 세계인권선언문, 유엔인권헌장,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인권의 개념은 사실상 기독교 세계관의 뿌리를 내린 서양 문명의 산물이었습니다. 그 문서 가운데, 그 오늘날 인권 사상의 뿌리가 되어진 여러 문서 중에 하나가 토마스 제퍼슨이 작성한 미국 독립선언문이라는 문서예요. 이 문서에 따르면 인권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아멘. 분명히 창조주란 말을 써요. 이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가 인권이라는 개념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 두 가지를 내포합니다. 인권과 관련해서 첫 번째, 창조주가 부여한 거기 때문에 절대적이에요. 함부로 뺏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인간으로서의 권리, 생명권, 자유권은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절대적이에요. 사실 적법한 절차와 적법한 이유 없이 함부로 뺏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데 인권이라는 것은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부여하지 않은 권리는 인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허용하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타락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성애를 허용하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동성애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타락의 문제입니다. 물론 요거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 하나로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왜? 그분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 인권 문제는 그런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애를 인정해달라. 오히려 동성애를 비판하는 자들을 처벌해달라. 이것을 동성애자의 인권으로 둔갑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인권 문제로 귀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해달라.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결혼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해달라. 이 헌법적 권리를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해서 싸워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절대로 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둔갑된 이 동성애자 인권 문제에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차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네. 아유, 그런데 저는 이 동성애라고 하면 사실 퀴어 문화 축제가 떠오르는데요. 이런 것들이 세계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문화 네. 안에는 세계관이 녹여져 있거든요. 그렇죠. 세계관은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뿌리내렸던 서구 문명에서는 서구 문명이 나타났듯이 네.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슬람 문명이 나타났듯이 네.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땅에 살아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른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퀴어 문화 축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와 같은 문화라고 그 둔갑되어 있는 네. 그런 음란 안에 녹여진 세계관이 우리 교육과 이 세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콜라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다이어트 차원에서 좀 절제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어떤 그 영상을 봤는데 콜라를요 누가 끓였어요. 불에. 그랬더니 수분은 다 날아가고 뭐만 남았을까요? 설탕만 남는 거예요. 설탕이요. 이만큼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콜라를 마신 게 아니라 설탕을 마셨구나. 네. 우리가 퀴어라는 이 동성애라는 것을 문화로 간주를 해서 우리 사회 깊이 받아들이게 되고 뿌리를 내리게 돼서 교육을 시키고 방송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이 동성애라는 소위 문화 안에 담겨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윤리관, 세계관, 그 음란함이 교육과 문화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콜라를 마실 때 설탕을 먹듯이. 그래서 이 퀴어 축제는요, 그 사람이 그분들이 그것을 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서울시청과 같은 대한민국의 얼굴과 같은 장소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네. 그것을 허용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그와 같은 축제는요, 본인들의 퍼포먼스로 하고 있지만 사실 대국민을 향한 교육입니다. 그럼요.
그것을 처음에 봤을 땐 다 조금 약간 거북하고 혐오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러나 매일 봐보십시오. 매해 봐보세요. 그럼 익숙해지는 거예요. 네. 사실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명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서 네. 이 문화축제가 한국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도록 그쵸.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정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듣고 네. 머릿속에 숙지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교회와 세상의 세계관 충돌을 이건 전쟁이다, 영적 네. 전쟁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 네. 사도 바울이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시대를 분별하라. 생각보다 분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쉽다면 왜 분별하라고 그렇게 권면했겠습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요. 분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다?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에 영향력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아멘. 변호사님께서 더 이제 그 비전을 가지고 꿈꾸고 추구하는 게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어떤 그 비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대를 향한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특별히 주신 중요한, 아주 중요한 사명은 바로 통일 한국의 사명이다. 아. 저 북한에 저 북한 동포들을 저렇게 방치해놓고서 우리가 무슨 세계 선교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워낙 북한 문제,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요. 어떤 일도 했었냐면 김정은 지금 우리 북한의 네. 우리 지도자죠. 그분을 고발하는 고발장도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서 접수한 일도 있습니다. 아. 고발장을 써가지고요. 어, 좋네요. 그 변호사 몇 분하고 가서. 어, 좋네요. 국제형사재판소에 접수한 일도 있고요. 뭐 다양한 일들을 해봤습니다. 그런 일들은 너무 중요하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제가 이런저런 일들도 해보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관심도 많이 가져보면서, 결국 내게 주어진 통일 한국을 위한 사명은 무엇일까? 지금 현재 제가 포커스하고 싶은 부분은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두려워하고 그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내는 일이 진짜 통일 한국을 위한 최고의 준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핏 들으면 교회 개척과 통일 한국은 너무나 멀리 있는 얘기고 또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려지지만요. 아니에요. 네. 통일은 하나님이 시켜주셔야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정말 1907년에 평양 대부흥과 같은 그런 진리의 회복을 경험할 때 그 에너지가 폭발이 돼서 북한으로까지 넘어가는 거죠. 이런 제가 뭐 어떤 통일운동을 비하할 생각은 전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너무 귀하게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거기도 저도 어느 정도 지금 발을 담그고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이 땅의 부흥, 진리의 회복을 통해서 통일은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어느덧 시간이 또 이렇게 돼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우리의 오늘의 멘토로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늘 뭐 지금 말씀드린 걸 제가 종합해서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만 하지 말고 묵상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될 수 있다. 사랑의 하나님, 풍요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이태희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이태희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문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거짓 포장이죠. 포장을 그럴듯하게 해놓고 속에 있는 알맹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반항하게 하는 그 사탄이 얼마나 우리에게 교묘하게 세계관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가를 그 위험성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이태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별해야 된다. 네. 네. 사단이 너무나 교묘하게 네. 이 세상 문화와 교육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영혼을 훔치고 생각을 왜곡시키고 조작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의 진리 교회에 가보고 싶습니다. 아, 저도요. 네, 저도요. 왜냐하면 네. 진짜 통일한국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네.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 네. 통일한국이 됐을 때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네. 생명을 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일꾼들이 필요하다. 네.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그렇게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많은 제자들에게도 꼭 권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심장이 자꾸 막 두근두근 뛰는 게 네. 제가 분명히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 방송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이제 뛰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저의 직업 자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또 방송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늘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하잖아요. 네. 정말 오늘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하나하나 제 가슴에 녹아내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변호사님 말씀으로 네. 저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야성이 깨워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네. 성경에도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네. 같이 삼킬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런 대비도 안 하고 대적하지 않으면 하나하나 들어오고 나서 무기력하게 당할 네. 수 있으니 우리 깨어서 강하게 대적해야 된다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또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